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우징 마켓 여기 어떻게 괜찮아지고 있나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죠. 미국만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여전해요. 조금 좋아지지만 그렇게 크게 나쁘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요.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아일랜드고요. 전부 다 버블이 많았다가 지금 다 다운돼서 조금 올라간 추세도 있지만은 다 그런 리스도 여기 있고요. 근데 이 그래프의 밑에를 보면은 이런 피크를 버블을 보여주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독일이고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예요. 제가 여름마다 비엔나를 자주 가는데 비엔나에는 그런 버블이 없었어요. 독일도 그런 버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비교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경제학 용어로 그걸 리퀴드 트랩이라고 그래요. 리퀴드 트랩.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 펑션은 그 이자율하고 역의 관계가 있어요. 이자율이 싸게 되면 인베스트먼트 디멘드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퍼의 0에 가까워져도 디멘드, 인베스트먼트 디멘드가 안 일어난다는 게 리퀴드 트랩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19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는 그 매크로 이코노미스 교과서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은 다시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학이 많이 더 발전되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고 했고 리퀴드 트랩은 그때만 있었던 전설적인 현상이지 다시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리퀴드 트랩이요. 그 0% 이자율이 거의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QE 하면서 돈을 쏟아 부었죠. 돈을 쏟아 부으면 부어서 머니터리 베이스가 올라가는데 머니터리 베이스가 올라가는데 머니 서플라이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거시경제학 가르치면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머니 서플라이는 M이고 small m, money multiply times of monetary base라고 해요. 머니터리 베이스에다가 머니 멀티플라이를 머니 서플라이. 근데 요즘 그거 가르치면서 조금 좀 머쓱해졌어요. 도대체 그 이퀘이션이 꼴통하지 않겠거든요. 지금 돈을 갖다 부어도 머니터리, 머니 서플라이도 일어나고 증가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머니 서플라이라는 게 화폐 플러스 디멘드 디파짓이거든요. 근데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폐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머니터리 베이스가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린스펜이 한 1년 전인가 그 MBC 뉴스 대답 나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화폐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화폐 공급이 증가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지 못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스트레인지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UK도 마찬가지고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경우는 더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현재 경제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자펜아이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자펜아이게이션 0% 이자율, liquidity trap, GDP 일어나 이런 증가하지 않는 거, lost two decade. 지금 어떤 분들은 lost 2.5 decade라고 얘기하겠죠. 그거가 자펜아이게이션의 그런 현상인데 또 하나는 리처드 푸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 얘기는 밸런스 시트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밸런스 리세션이 거기다가 정책 기반이 잘못됐을 경우에 자펜아이게이션 문제가 되고 시큘러 스태그레이션이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자율이 낮으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을 빌리는 것보다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낮으면 돈 세이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행 이자가 낮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세이브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애플 돈 같다고 쌓아놓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뭐 세금 들어가니까 다른 데다가 갖다 놓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자기네도 돈을 빌리고 그건 이제처럼 될 수 있지만은 지금 프라이빗 섹터가 빚을 갚아나가는 상태 있고 코퍼레이트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우징 버블이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산 대 부채 비율이 떨어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빚을 빨리 받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는 리버리지의 그 이펙트요. S 대 캐피탈의 비율을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위저브 리콰이먼트를 해서 너는 돈을 이렇게 좀 얼마가는 킵하고 있어라는 게 위저브 리콰이먼트인데 위저브 리콰이먼트 얘기 안 해들한테 막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은 데가 없으니까 페드에다가 넣어요. 그 페드는 이자를 복하고 있고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여기는 밸런스 시트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개인의 비헤이버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돈을 안 쓰고 오히려 빚을 갚아가는 것 때문에 빚을 갚아가고 쓰지 않으니까 그 페더스 모드 컴포지션인데 돈을 그리니까 소비가 안 되고 생산이 줄어들고 인더스트리가 같은 줄어들다는 거죠. 일본의 데이터인데요. asset pricing의 콜랩스 해가지고 지금 피크에 비해서 하우징 마켓의 인프라스 인덱스가 마이너스 58%래요. 랜드 프라이스는 마이너스 86%래요. 여러분 골프 치시나요? 일본 가서 치세요. 왜냐면은 일본 그 멤버십 피는 지금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졌대요. 가버먼트 스펜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레비뉴는 줄어들고 있고 이만큼이 부채가 되고 그래서 부채 대 GDP 비율이 250%가 넘고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학교에 가서 어떤 일본에 있는 경제학자하고 연주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이해를 좀 갖게 됐었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가르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은 좀 특이하대요. 20년 동안에 로스트 투 데케이드 동안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드저스트를 계속 해왔대요. 254%의 부채 걱정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건 다 자기 도메스틱에서 그 내부에다 다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어디 술집에 가시면 여러분 아마 그 바텐더들이에요. 아마 좁게 앉으라고 앉아있으면 방이 옆에 들고 와서 또 앉아요. 그렇게 좁게 사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맥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그 경제 비즈니스는 아직 펀더멘털은 스트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돈을 쓰는 것보다는 세이빙하는 인센티브 빚을 갚아야 되는 인센티브가 낮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일본 그 기업 중에서 이렇게 좀 쓰레기 같은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그거가 그 보도가 되고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좀비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미국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같은 태도를 하고 있고 뭐 같은 얘기도 계속 하는 거네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나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역할을 잘 안 됩니다. 트랜지미션 오브 머니터리 트랜스미션이 트래디셔널 머니터리 트랜스미션이 브레이크 다운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경제학 가르치면서 경제 화폐 정책의 수단이 뭐냐 첫 번째는 리저브 리콰이먼트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하지 않고 있어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밴드에서 밴드에다가 자리에 잊어 있는데 그거 옆에도 가깝고요. 워킹하지 않고 있고 위저브에다가 인트레스트를 주는 것도 있는데 워킹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매 마지막 수단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QE가 그런 거죠. 그래서 85 밀리언 달러를 매달마다 사왔었죠. 지금 그만뒀지만은요. 그래서 아까 이 설명드렸던 표고 같은 얘기지만은 모기지 백 시큐리티의 비율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SF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고 일본의 경우 보면은 대출 증가율이 거의 마이너스에 지금 되는 거의 0% 가까이 상태이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계속 다운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국채가 바운드가 이렇게 별로 영향과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자 메인 이벤트 지금까지가 다 서론인데요. 메인 이벤트 장기 침체론의 얘기가 뭐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도 전부 다 대부분이에요. 리퀴디티 트랩을 갖고 있고 이자율은 0%에 가까운 수준에서 계속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만의 엘비스 헨슨이라는 사람이 그 아메리칸 이카노마 어소시에이션 이름이 있는데 해마다 저희 경제학자가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사장돼 왔던 얘기인데 로렌스 서머스가 2003년도 IMF 연설에서 그 얘기를 다시 끝냈어요. 다시 끝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브라운 대학에 있는 두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테어레티컬 페이퍼를 써게 했었고요. 그래서 레니 서머스가 이 얘기를 꺼내고 나니까 실러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야 너 왜 그런 얘기 왜 하냐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스탑 마켓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스방송에 I'm sorry, I didn't mean it 지금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 경제 AA 미팅 해마다 1월달에 모이는데 거기서 이거에 대한 디베이트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장기 침체론이 이자율이 0%가 되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프로덕션이 계속되고 리퀴드 트랩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것이냐 라고의 어떤 디베이트가 붙었는데 아마 다음으로 분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고든이라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장기 침체론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 우리가 테크놀로지 인프루먼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큰 게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테크놀로지컬 인프루먼트 중에서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해서 가장 큰 프로덕티비티를 많이 올린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거라고 생각하게 되시겠어요? 스마트폰?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죠. 와이파이? 예, 저 와이파이 좋아하고요. 빅데이터. 예, 빅데이터 앞으로도 유망한 그런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최근에 가장 큰 그런 혁신적인 그런 이노베이션은 아마 인터넷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빅데이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그러지만은 아주 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은 계속 증가되는데 수요는 줄어들고 그래서 장기 침체론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리얼 어닝이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벌써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이자율이 지금 0%가 오래되고 있는 것 상태가 벌써 우리가 장기 침체론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리세션은 벌써 5년 전에 끝났는데 왜 그런 얘기 아직도 하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릴 것 같아요. 장기 침체론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일본화 현상
일본 현상 중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사자 현상이에요. 성장률이 적고, 성장률이 낮고, 물가 낮고, 투자 낮고, 금리가 낮고. 이게 시클라 스태그네이션과 일본화 현상의 어떤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인구 구조상 노인분들이, 시니어들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데 그분들은 소비를 적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소비는 많이 하시는데 소득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한국의 경우는 어떤 것 같으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걸 올려서 제가 이렇게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예상 편성을 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얼마큼 될 것인지 예측을 하고 해요. 이자율이 얼마큼 될 것인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요. 근데 매년마다 어긋나요. 2012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7.6%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3% 늦었고, 13년 6.9% 3,700% 줄었고, 2014년에 6.5% 생각했는데 3.5% 줄었고, 모든 수치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어긋나고 있어요. 키포인트는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투자도 낮아지고 있고, 그런 얘기죠. 지금 하나하나도 비슷하게 맞춰지는 게 아마 한 것 같아요.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일본화 문제, 장기 7,000원에다 빠질 수 없게 나오는, 단골적으로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고령화 문제예요. 고령화 문제는 일본이 제일 심각하고, 이제 조만간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도 고령화 문제가 대두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미국이 좀 덜하다, 그런 문제들이 약하다고 하고 있어요. 독일도 고령화 문제가 약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질문 하나. 왜 미국이나 독일이 고령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약한가요?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출산율은 뭐 비슷비슷해요. 뭐, 아기가 여기가 더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예. 가장 중요한 팩트가 이민정책이에요. 일본 아베노믹스 중에서 한 부분이 이카노미 리폼인데, 이카노미 리폼 중에서 이민정책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독일 지금 해마다 500,000,000 유포리 워크즈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살아남기는 고령화 문제에서 해결책을, 유일한 해결책은 아마 인구정책, 이민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도 그런 면에서 많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도 한국이 0.3%에서 6.8%까지 빨리 증가되고 있죠. 증가되는 속도가 많이 되는데, 일본은 아직도 다 부담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몇 개 퀘스천들이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왜, 지금 여태까지는 이렇게 네 가지만 얘기 많이 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왜 아직도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긴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낮은 이자율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의 이자율 부담이 감소했고, 그래서 어닝이 증가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마 그래도 가장 컨빈싱한 스토리는 아마 페드가 our friend라는 그런 스토리 같아요. 페드가 잘 이렇게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됐다는 그런 것 같고, 지난 2월 달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얘기, 이카노미를 설명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우리가 경제 예측을 하려고 아주 발동거리고 있어요. 굉장히 경제 예측 인덱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워런 버핏이 자기가 신뢰하는 딱 하나의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워런 버핏 인덱스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 인덱스가 뭐냐면은 마켓 캡에다가 GDP로 나눈 거예요. 마켓 캡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식의 가격 times quantity 그 마켓캡이죠. 그거를 전부 다 합해요. 다 합한 다음에 GDP로 나와요. 남이나 GDP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리프로듀스 해봤는데 그 인덱스가 막 올라갔을 때 여기 쉐이드 에리가 리세션이에요. 뭐가 일어나냐면 리세션이 있었어요. 2000년, 2003년 초에 그때 리세션이 그때 이래서 많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리세션이 일어난 게 2007년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였고요. 이 인덱스에 보면은 이 인덱스에 의하면은 지금 비율이 그때보다도 더 높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비율이 다시 꼬꾸라질 수 있겠다, 스탑마켓 크래시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조지 소로스가 자기 어시스턴트하고 아이언 슈어힐을 디스커션 했다고 그랬죠? 그때 그 어시스턴트가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자기 인생에서 아니면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쇼트가 곧 온다고 해요. 쇼트라는 의미는 마켓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NN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MBC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날지 자기 모르겠대요. 근데 일어나는 거는 자기는 확신한대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을 자기한테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이 부분은 스킵하죠.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아까 그레이트 디프레션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은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베이비붐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었어요. 근데 현재 상태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전쟁은 피하고 싶고 빠져나갈 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세대 간 갈등 또 나라 간 갈등 그런 게 고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그런 정책을 하자 아베노믹스 얘기 중에서도 그것도 하나고 많은 국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자율 상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QE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고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 시킬라 스태그네이션이 꼭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피하려고 우리가 경제에 이반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세계 경제는 아마 험한 길을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특히 지금 1937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미스테이크를 또 하지 말라 노멀라이제이션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로와 재편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그 아토디움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 했지만은 그때 그리스에 있으면서 저는 그리스 예스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빨리 나와야 돼요. 힘들더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커런시 하게 되고 갖게 되고 그리고 환율 조정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IMF 상태 때 지금 4분 남았다 그러냐 IMF 상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을 모았었죠. 그리고 한심해서 그러었죠. 그런 어떤 단계라는 모습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리스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금모고 여러 가지 합심하고 그거보다 더 큰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환율이 달러당 800원에서 1600원으로 두 배로 뛰었어요. 그거는 각 개인에게서부터 금을 뺏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받고 있어요. 왜 그리스 사람들의 거기 가면 DFW, 머스에이드가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렇게 사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상대 가격이 높게 만들어야 돼요. 높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그리스의 통화가 평가 절약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같은 유로스니까 평가 절약 안 돼요. 우리 ESPN 게임하게 되면은 게임 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하고 튤린 유니버시티. 튤린도 존학교지만 포커는 그렇게 스탠드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언제 승패가 결정나냐? 포트 코리아 승패가 결정나냐? 포르크의 승패가 결정나냐? 그러지 않고 뭐냐 그러면은 게임이 스케줄 될 때 벌써 게임이 끝났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들어간 때부터 게임이 끝났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이나 보고 너희들 환율 조작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난리 치고 했어요. 너희들 계속 평가 전환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같은 통화를 쓰니까 얘기는 그리스 통화가, 여기 독일의 통화가 평가 전환되는 상태하고 똑같은 리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런시를 빨리 가져서 거기서부터 어드자스먼트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로를 이렇게 유로페 유니언 만드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 재편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국의 이기적인 정체 정책이 계속 심화될 것 같고 양극화도 심하게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한 적어도 5년 이상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는 게 낫겠죠?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다 마쳤네요. 예.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Recession speed slash duration with the recovery rate or the amount it recovers? 잘 모르겠네요. 그 recession 어떤 그 duration period라든지 depth하고 recovery period도 어떤 어떤 영향을 그런 적은 있겠죠. 근데 뭐 하나 그 좋은 리서치 탑피드 될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우리 unemployment duration하고 잡을 찾을 수 있는 시간하고 그 확률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있어서 그런 관계가 존재하겠죠. 네, 근데 자세한 제가 내용은 모르겠네요. Good point.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분들은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도전을 하려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하고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의견이 반반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쪽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싶은데 그 교수님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이제 창업 준비하는 이런 저희 젊은 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미국 내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뭐 나스닥이 폭락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강해졌고 또 새로운 저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IPO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들어오는 유입 인구들은 저 구매력이 있는 옛날처럼 맨손으로 밀고 와서 접시닦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구매력을 갖고 밀고 오면 집부터 할 생각을 하고 하이텍 쪽에 지원을 하는 그런 브레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도 이렇게 항상 그 모든 회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고려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컨서버티브하고 좀 더 후소사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항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문제가 뭐가 병원이 이렇게 잘못된 문제 원인이 뭔지를 하는데 거의 80% 시간이 나오고 소비하잖아요. 문제만 알면은 치유를 쉽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새로 창업하시는 분, 차세대 무역, 또 여러 가지 세계에 대한 어떤 안목도 가지셔야 되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경제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꼭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가 나쁜데, 경제가 나쁜데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아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나서 제일 재미본 게 골드만 삭스예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포즈하게 모든 골드만 삭스를 기억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문제의 소스를 정확하게 알고 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잘 돼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있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세계 차이나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도 프로덕션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유틸라이즈 할 거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스탁마켓 크래시 할 때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항상 쇼사이드가 있으면 풋사이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서야 되는지를 알려면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제가 나쁘다고 그랬는데 꼭 나쁜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이자율이 0%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아침에 그 애플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이자율이 0%로 나오고 있잖아요. 애플이 지금 캐시라도 모르지만 천문학적인 캐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돈을 또 빌리고 있어요. 야, 돈 더 빌리는데 이자율이 0.34%래요. 왜 또 돈을 더 빌리냐? 돈을 더 빌리면서 자기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스한 스토리 같지 않아요. 그지만은 애플로서는 프로핏 맥시마이저는 카페니스들은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고, 어떤 그 비즈니스 에티켓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은, 하지만 어떤 그 틀 안에서, 질서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오퍼튜니티는 다른 식으로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나하고 무역하는 그런 면에 대해 자기의 어떤 모든 걸 더 전부 더 거는 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상태가 잘 알면 보면은 결국 이렇게 지금 경제에 돌아가는 걸 알아보는 거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 경제학. 경제학 이정훈자로서 오늘 수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조금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 아저씨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세계 경제가 우리 모든 비즈니스맨들을 경제학자 만들려고 한다. 그만큼 아르헨티나도 알아야 되고 일본, 중국, 세계 경제, 주식, 이자율, 모든 사람이 경제학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삶에 직결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이 전문가들의 어떤 소식들, 뉴스는 쏟아지고 그러는데, 이 비전문가로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사실 오늘 강의를 잘 들었지만 또 내일 되면 또 그래 옛날에 들었었지 이러면서 또 한 6개월 뒤에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건데, 어느 정도 지식 소양을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거를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될지 좀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아직도 혼남하세요? 예, 아, 좋은 질문인데, 그 숏 앤서는 일단은 페이스북에 가셔서 거기에 경제가 보인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걸 일단 팔로우를 하시면은 저 대충 흘러가는 얘기가 그렇게 대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요, 그 경제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 전에는 우리 소셜 시큐리티 하면은 그 정부에서 이렇게 뭐 잘 알아서 해주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런 타입이에요. 이제 개인이 리턴트 플랜을 자기가 국민학교 때부터 자기네 생각을 했던데, 국민학교 때부터 하는 건 좀 더 뭐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파이낸스를 가르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학교 학생들부터 스탁을 사게 하고, 그래서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래서 자기 리타이먼트는 자기가 미리 플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면도 그렇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뭐 또 비전공자라도 할 일도 많고 또 바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좋지 않으세요? 오전에 왔을 때보다 좀 똑똑해진 느낌을 받는 그런 강의였고요. 저희 한 5분 정도만 쉬고 다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